안녕하세요. 수상전 1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상전 1, 1선에서 수줄임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셈으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백셈으로 두었을 때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수줄임. 자, 이렇게 1번에 수를 줄이고요. 백이 2번에 잡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제 단수를 치더라도 이 모양은 주곡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수를 줄이면 되겠네요. 1선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했을 때 3번으로 떠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직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세모로 둔 장면에서 수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이곳에서부터 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할론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흙도 할로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1번에 이렇게 두고요. 여기 2번에 둘 때, 이 돌을 잡으면서 할로가 막혔죠. 그래서 100을 잡았네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할로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할로는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럼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수를 이렇게 1번에서부터 치르면 됩니다. 1번, 102번.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으로 단수를 치면 단수 치더라도 잡을 수 있겠죠. 단수 빠릅니다. 지금 모양도 할로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수 안에 이 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있고요. 2번에 두더라도, 뭐 이쪽에 두더라도 단수치면 되고요. 2번에 두더라도 단수치면 빠르겠죠. 단수치면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세모로 살려가고,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도 갈 수는 없습니다. 할로가 3개이기 때문에 바로도 갈 이유가 없죠. 1번에 있고요. 102번에 이렇게 두게 되면 할로 2개의 섬이죠. 그 다음에 3에 두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똑같은 형식입니다. 지금 모양에서 안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바깥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수를 줄여가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에 단수. 단수 빠르죠? 지금은 어떻게 줄여야 되죠? 지금도 세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세수 안에 잡으면 되죠? 1번에 두고요. 2번에 둘때 3을 단수를 먼저 치니까 이겼죠?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할로가 3개가 있을 때 이런 모양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에 빠지면 102번에 두더라도 3에 두면 내가 한수 빠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네, 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빨리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 돌을 살려오시면 안 돼요. 이 돌을 살려오는 순간 이 할로가 줄어들죠. 자, 이건 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하고 이 돌하기 수가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두면 2번, 3에 떠서 수상전에서 이기면 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자, 이쪽부터 아니죠. 1번에 이렇게 두면 되죠. 1번에 두면 102번에 두더라도 한수 빠르죠. 네, 3번에 단수 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백이 세모로 둔 장면. 자, 그러면 1번에 뜨면 되겠습니다. 1번에 뜨고 2번에 뜰때 3으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세모로 이렇게 되었을 때 먼저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돌을 1번에 이렇게 잡으면 백이 2번에 오더라도 할론 두 개죠. 그때 단수 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돌하고 이 돌하고 수상이 되었죠? 자, 이럴 때는 이곳에서부터 수를 줄여가시면 됩니다. 1번 백도 2번, 그때 한수 빠르죠. 3에 떠서. 수 계산을 계속 할로 계산을 하시면 좋습니다. 백도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한 번, 두 번, 세 번에 수상전을 하셔야 되고요. 흙도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수상전을 하면 됩니다. 1번, 2번, 그때 3에 단쳐서 수상전에서 이기면 됩니다. 세모로 이었을 때 할로가 3개죠. 그러면 이곳을 막으면 백의 할로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수 빠르게 되겠죠. 이번 하더라도 단쳐서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이곳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부터 하게 되면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흙이 모르고 1번에서부터 수를 줄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쳐서 이거는 흙이 잡았을 때 패가 되죠. 패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지금 패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부터 이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2번에 있더라도 그때 이곳을 들어가면 한수 빠르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번에 왔을 때 이쪽부터 다운치면 됩니다. 3번에 다운치면 되겠죠.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수상전을 해야 될까요? 일단 단수를 먼저 쳐야 됩니다. 1번,
2번에 또쓸때 이제 사줄로를 잘 메워가셔야 되는데요. 이것부터 메워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왔을 때 단수 치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이제 수상전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세수가 비어 있습니다. 잡지 마시고 이렇게 1번에 빠지시면 돼요. 또는 백이 2번에 둘때 이곳에서 다운 쳐서 다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어떻게 수상전을 해야 됩니다. 흑은 이곳을 잡으면 예, 잡는 것이 아니라 1번에 그냥 빠지시면 돼요. 그럼 백이 2번에 잡을 때 그때 다시 다운 치면 내가 한수 빠르죠. 이 모양도 어떻게 떠야 될까요? 이런 모양도 먼저 그냥 이렇게 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번으로 이렇게 뜨고요. 백이 2번에 뜰 때, 예, 단수 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모양도, 백에게 집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반드시 이를 찔러서 옥집을 만들어 줘야 돼요. 2번에 떴죠? 네, 이곳에 두면 안 됩니다. 이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수왕전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면 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 찌르고 나서 백, 2번 받아줄 때, 이쪽에서부터 메워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잡으로 오더라도, 단수를 먼저 쳐서, 단수 빠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찌르고요. 2번 뜰 때, 3. 이곳에 두시는데요. 잡으러 올 때, 단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예요. 앞에 문제하고, 바로 이렇게 먼저 찔러주셔야 돼요. 1번 찌르고, 2번 받게 한 다음에, 활로가 3개입니다. 자, 그럼 이곳을 막으면서 백의 활로 2개가 되죠. 그래서 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됩니다. 4번 하더라도 5번 단수, 단수 빠르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흑에 둔 다음에서 이 모양은 1로 이렇게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를 치면 102로 둘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전 1, 1선에서 수줄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